자, 오늘 경기에 나서는 양 팀의 베스트 1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골문을 유상훈 골키퍼가 지킵니다. 그리고 3백의 오스마르와 김원식, 그리고 황현수입니다. 2선 라인에 고광민과 고유한, 정현철과 알리바이프, 그리고 윤종규가 나섭니다. 그리고 투톱에 페스치와 박동진의 공격을 이끌게 되는 FC 서울입니다. 오늘 경기 원정에 나서는 성남FC입니다. 오늘은 김근배 골키퍼가 첫 번째 출전합니다. 연재훈과 임채민, 안영규의 3백, 그리고 2선에 서범인과 김정현, 임승겸, 최병찬과 주현우입니다. 그리고 투톱 공격 라인에는 에델과 박관우가 뜹니다. 조심의 휘슬과 함께 서울의 선취으로 오늘 14라운드 경기 출발합니다. 오늘은 백스리 형태에서 이제 왼쪽 측면 수비를 책임지게 되는 오스마르입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박동진 뒤쪽으로 내주고 짧게 밀어주는 공이 박스 안쪽에 연결됐습니다. 짧게 뒤로 박동진 쪽으로 그때 먼 거리 오른발 슈팅 걸렸습니다. 오스마르 왼발 슈팅 정면이네요. 이번에는 김금배 정면으로 오스마르 왼발 슈팅. 서울의 첫 번째 슈팅이 기록됩니다. 정말 크로스에서 세컨볼 찬스 이후에 오스마르 선수가 본인이 자랑하는 왼발 슈팅도 한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지체 없이 왼발을 슈팅으로 한번 연결시켜봤던 오스마르의 왼발은 그대로 김금배 정면이었습니다. 자, 박동진 내려와서 수비가세. 알리바이프 등지고 있고 뒤쪽에서 공을 따냅니다. 하지만 뒤쪽에는 연재훈 그리고 임채민. 자, 하지만 그 이전의 경합 과정에서 지금 김정현 선수로 보이는데요. 종아리 쪽을 좀 채인 것 같아요. 다행히 또 그라운드에 일어나서 플레이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의적인 파울은 아, 아니었습니다만 고요한 선수가 중앙으로 패스 열렸지! 1대1! 김금배! 김금배가 각도를 좁히면서 잘 나왔습니다. 성남의 선수 한 명이 지금 김정현 선수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볼을 지금 터치라인 밖으로 보냈는데 서울이 어떻게 보면 뭐 페어플레이를 하기를 바랬는데 고요한 선수가 이 볼을 바로 잡아서 들어오는 페이시에게 페이시가 슈팅까지는 또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성남 선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요한 선수에게 계속해서 좀 항의 아닌 항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께 오신 좋은 날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남의 공격 오랜만에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서 박스 안쪽이었는데요. 유상훈의 판단이 빨랐네요. 박관우입니다. 중앙 골파 짧게 밀어주고 스타트에 연결됐어요. 아크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찔러놓고요. 박관우 쪽으로. 하지만 유상훈 판단이 상당히 좋은데요. 짧게 뒤쪽 돌려놓습니다. 에델의 압박, 에델의 압박, 에델의 골대 잡았어요. 그리고 성남이 빠르게 밀고 들어갑니다. 중앙에 박관우 있습니다. 에델 중앙 골파 에델 오른쪽 틀어놓고 한번 더 잡습니다. 에델의 기가 막힌 패스, 본인이 슈팅 때리는 척하고 박관우를 겨냥한 패스. 네. 낮고 빠른 크로스 좋았는데 유상훈이 각도를 딱 줄이고 나오면서 박관우의 슈팅을 선방을 했습니다. 남길 감독 머리를 감싸고 아쉬워합니다. 이 공 다시 가져갑니다. 박관우입니다. 중앙에 박관우 빨라요. 박관우 일단 왼쪽으로 툭 쳐놓고 밀고 들어가는 박관우의 공격.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왼발로 마무리. 하지만 지금 황현수를 앞에 달고 슈팅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중앙에 그대로 찔러주고 패스치 돌아서야죠. 하지만 돌아서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제 패스가 좀 더 전진하면서 공격적으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서울입니다. 많은 팬들이 그라운드를 찾을 걸 예상해봅니다. 에델이 먼 거리에서 오른발로 중거리 슈팅 한번 때려봤던 에델입니다. 빙글 돌았어요. 이번에는 반대쪽에 오스마르에게. 오스마르가 손가락으로 밀고 올라왔고 왼발로 마무리. 하지만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경기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오늘은 답답한 얼굴 표정의 최용수 감독이었고요. 다시 한번 찔러줍니다만 여의치 않네요. 김정현, 정현철 태클, 연재훈, 그리고 주심의 휘슬. 전반전 45분 경기 이렇게 마무리. 오늘 14라운드 경기 서울과 성남의 전반전은 양팀 득점 없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양팀이 진영을 바꿨습니다. 후반전 45분 경기는 성남의 선축으로 출발합니다. 자, 고현 선수가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는데요. 서울의 공격 왼쪽으로 꺾어줍니다. 패스 연결됐고요. 박동진 이어받았어요. 박동진! 골! 박동진! 1대0 서울! 자, 박동진 선수 얘기를 이어가는데 결과물 만들어내는군요. 박동진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른발 강력한 슈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자신의 1억 골 박동진. 이번에는 김금배마저 뚫어내면서 선제골 만들어냅니다. 일단은 박동진 선수가 비드비드에서 이제 패스 들어온 볼을 잘 받아서 골문 쪽에서 수비 앞에 한 선수를 두고 과감한 오른발 슈팅. 김금배를 이겨내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이 김금배 뚫어내면서 골망을 출렁입니다. 1대1 앞서 나가는 서울입니다. 킥 준비하고 있는 알리바이프. 오늘 코너킥 전담 키커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금배 긴장하고 알리바이프 코너킥 쏩니다. 낮게 올라가고 뒤쪽에 골! 오스마르! 추가골 만들어낸 서울! 이제 2대0으로 달아납니다.
코너킥에서 지금 황윤 선수 맞고 굴절된 골 오스마르가 침착하게 마무리지면서 2대0 달아나는 골을 만들어낸 서울입니다. 자 오늘 경기 서울은 득점포가 없었던 박동진과 오스마르가 득점포가 가동이 되면서 자 이제 공격의 다양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맞고 굴절됐죠? 약간 엉덩이 쪽 위쪽 이제 왼쪽 이쪽 부분에 좀 들어오면서 네. 아, 왼쪽 아, 엉덩이 슛이에요. 엉덩이 슛. 엉덩이 쪽 이제 맞게 되면서 네. 방향이 틀어지면서 김근배를 이겨내고 두 번째 골도 만들어내네요. 신명 완전 열렸어요. 최명찬이 잡고 올려주면 낮게 올라오는 거. 마지막에 달려들면서 슈팅까지 시도해봤던 김정현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중앙에는 알리바이프 빠르게 밀고 들어가서 패스 쪽에 연결되네요. 패스 입니다. 패스 한번 맞추고 뺀다. 서울의 3대0의 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권경래 알레바프의 직선 패스를 받아 페시가 깔끔하게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서울이 3대0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올 시즌 7억 골은 이제 김신욱과 공동 선등. 퍼스트타치도 굉장히 잘해놓고 네. 침착하게 김근배의 가랑이 사이로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패시네요. 올 시즌 3득점 경기를 두 번째 만들고 있는 서울입니다. 3대0으로 앞서가면서 기분 좋게 경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 그러면까지 오른발로 때려봅니다. 기분이 좋았던 페이스가 욕심을 좀 내봤고요. 사실 오늘 리그 첫 번째 골인 줄 알았는데 박동진 선수에게는 데뷔골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박동진을 데뷔시킨 감독이 바로 남길 감독입니다. 두 명을 달고 뛵니다. 페이스가 살려냈어요. 말리 올라가고 있는 페이스가 왼쪽에 빠져나옵니다. 고요한 고요한이 이어받았죠. 넓은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고요한의 선택 어느 쪽으로? 박스 안쪽 중앙으로 밀어줍니다. 왼쪽에 1대1 박스 모서리 인근. 자, 앞쪽에 지금 윤종규를 두고 돌면서 왼발로 올려줍니다. 마티아스 골! 마티아스! 추가 시간에 성남이 추격의 불씨를 당겨봅니다. 일단 만의 골! 지현우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마티아스가 문전 앞으로 파고들면서 네. 만의 골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두들기다 보니 끝내 서울의 문도 열렸습니다. 자, 일단 김원식과 최병찬은 경기 투입되지 못하고 경기 밖에서 경기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그대로 있을 오늘 14라운드 경기 서울과 성남과의 오늘 경기는 서울이 홈에서 3대1의 승리를 가져가며 팀 통산 500승을 만들어냈습니다.